임수양을 향한 이창욱의 연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임수양은 철벽으로 그런 이창욱을 밀어냈다. 30일 방송된 KBS의 일일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선 도현 이창욱의 차가운 태도를 고수하는 궁화 임수양의 모습이 그려졌다. 우리의 산타클로스가 바로 도현. 그러나 이에 대한 궁화의 반응은 곱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현은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네. 이제야 안심이 된다라며 궁화의 여전한 호감을 보였다. 이를 목격한 선홍윤복이는 둘의 관계를 추궁했고 궁화는 우리 기절했을 때 구해준 사람이야라고 일축했다.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구냐는 거듭된 물음엔 내가 뭐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선옥은 태진과 궁화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선옥은 태진 개인이 마음에 든다면서도 그 집에서 차 팀장만 쏙 배우고 싶지만 결혼이란 게 어디 그래 그 사람은 두 배로 힘들 거고 그걸 보는 너는 계속 조마조마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을 텐데라고 한탄했다. 그는 태진의 집에서 결혼을 허락한다고 해도 궁화와 우리를 그 집에 보내기 싫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에 궁화와 태진의 마음고생이 깊어진 것도 당연지사. 죄책감을 전하는 궁화의 태진은 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그냥.